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손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여덟 말씀 가지고 야곱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도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내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오븐에서 꺼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과연 우리 예원 성도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내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따뜻한 오븐에서 꺼내는 말을 합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 냉장고에서 끄집어낸 그러한 말을 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급해서 따뜻하게 익히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진 건 아니고요. 좀 많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만남과 대화에서 따뜻하게 익힌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따뜻하게 익힌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오늘 특별히 제목처럼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따뜻한 익힌 말이다.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이 뭐냐? 유산, 분배와 또 이 유언이지요, 유언.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달랐어요. 이들은 제일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녀의 축복 기도가 제일 큰 유산이었어요. 자녀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됐거든요. 이 구약 시대는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중요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잡은 유대교는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모가 마지막 유언할 때 그건 그대로 성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과 49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인생 말년에 참 이제 이 막내 요셉 때문에 그 인생 말년에 참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해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축복기도는 야곱이 자녀를 위해서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면서 미래를 위해서 심는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그렇게 확연히 달라지지요. 그만큼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디모데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입힌 겁니다. 오늘 결혼한다는 신랑 신부가 인사를 왔어요. 신랑 신부는 둘 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모태 신앙들이요. 어려서부터 언약 속에 자라서 내가 보니까 더 말할 게 없더라고. 더 말할 게 없어. 축복을 다 받았어. 자, 좋은 부모 만났지. 언약 속에서 자랐지. 다 최고 학부 나왔지. 인물 잘 생겼지. 뭐 더 말할 다 받아서 축복을 다.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어요. 참 축복이지요. 우리 어른들은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험한 세월을 살았어. 우리가 살아온 험한 세월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못 살아. 왜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았냐? 언약을 잡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 영적 분별력이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너무 고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바울이 뭐가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제자 디모데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때부터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3대째로 들은 그 신앙을 보면서 바울이 부러웠던 겁니다. 나는 율법 속에 생고생했는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살았구나. 여러분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큰 축복을요, 누가 빼앗아 가느냐? 사단이 빼앗아 가요. 말씀 못 듣도록. 이 축복의 말씀 못 듣도록. 잡생각 넣어가지고. 다른 생각 넣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 넣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속았지? 속았자고 도망갑니다. 귀신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옵니다. 또 합니다. 또 그렇게 잡생각을 확 가라지에 버려놨다가, 내가 뭐 했지? 예배 시간에 내가 뭔 짓을 했지? 뭔 생각했지? 그 귀신이 와서 속았지? 바보의 등신아. 하고 또 갑니다. 평생 그러고 있다니까. 일반교회 성가대는요, 성가대 탁 끝나서 찬양대 끝났잖아요. 그 뭐 막 쪽지도 나옵니다. 야, 오늘 밥 뭐 보러 갈래? 영화 보러 가자. 막 쪽지도 설교 아무 가지 없어. 오케스트라 한다고 해놓고 딱 끝나 설교 들어가면 잡생각 졸든지 잡생각든지 일반교회 다 그래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앉아있지요. 성가대 앉아있지요. 노래 성악가 일당 받습니다. 성악가들은 전문가들이라. 그거 받으러 옵니다. 이거 받으러 옵니다. 예배 상관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드린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좋은 밭 25%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밭이 네 개요. 마음의 밭이. 들어요. 다 나가면서 다 자라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두 달 없어져요. 탱탱이 나가요. 길가밭. 듣자마자 거부합니다. 좋은 밭. 그 성경대로 보면요. 25%예요. 좀 열매 정말 말씀에 그대로 받고 그대로 자라. 그대로 열매 맺는 거. 네 명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여러분 자녀에게도 예배 성공하도록 가르치지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 말씀 듣도록.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 전달자. 단순히 그런 복을 빌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축복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성경적 축복의 전달자. 자, 우리 어른들 한번 따라봅시다. 성경적 축복의 전달자가 되자.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이 언약을 전달하세요. 영적 축복을 전달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계절 성도는 언약적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적 축복 전달입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창세기 47장부터 27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의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자신을 장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요셉은 이런 야곱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이 대화가 있은 후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동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요, 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북의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목의 중심이에요. 어머니 중심으로. 그 어머니들이 애들 들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와요. 어머니 목의 중심이에요. 목의 중심.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자니까 전혀 이 이스라엘 가족 이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이 후손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그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자,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요셉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힘이. 그런데 이 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병들어 누워 있는 자를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힘을 내가 앉아 일어나서 앉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야곱 이름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는 이름이 지금 여기서 한 구절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한 사람 이름 두 개가 나와요. 축복의 전달자의 자격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 전달자의 자격은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축복한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언약 축복 전달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를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세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다른 거 묻지도 마라.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이 여러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식들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어머니들 마찬가지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볼 때 뭘 요구한다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자식들을 만나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가졌기 때문에 들으신단 말이에요. 부모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그 축복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언약을 확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3절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소유하기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효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루스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렇게 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에게 전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제 이 복을 아들에게 전수를 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참된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녀에게 축복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마디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심겨집니다. 말. 말은요, 세 가지 힘이 있다라고 해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말에는. 그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말을 하면 이 각인이 뭐야? 내 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지, 말이란 게. 이 말이란 게 아주 무섭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세포에 새겨진다니. 두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견인력이 뭐냐? 내 세포에 새겨진 이 말이 뭐요?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유발시켜. 셋째는 성취력입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음적인 말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음적인 사람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말을 지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래 하면 안 돼요. 더더구나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말을, 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지 기분 되는 대로 하니까. 이 말이란 것은 그렇게 이길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말에는 체질 변화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면요. 말을 들으면 알아요. 말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사상이 묻어나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인 말은 뭐요? 기로 먹는 보약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건요, 기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자, 기로 먹는 보약이 돈 듭니까? 돈이 얼만데? 힘듭니까? 힘이 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 특별히요, 이 부부 간에 이 말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 80%, 부부 간의 갈등 80%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 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고 다른 세상 통계가 그래요. 아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여기에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남편이 더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자가 문제예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범죄 주범을 찾아보면 결국은 실제로는 여자예요. 영향을 그리 줘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서로 싸우니까 막 서로 막 비수를 막 그냥 가슴에 막 꽂는 거요. 주로 싸움이 그러지. 그래 놓고 나중에는 뭐요? 총 있으면 촥 죽이고 싶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총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말이요. 응? 집에 총들 안 있으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는 총 안 주는 거요. 왜냐, 그 실제로 발단은요, 화는 남자가 더 냈지만 발단은 여자가 시작한 거예요. 오늘부터 잘 조사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가 시작을 했는가? 절대로 싸우더라도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이 10년 글쎄 연구한 결과 화를 잘 내는 부부들 서로 상대를 탓하거나 이 모욕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책임져 간 거라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것을 그걸 멈추면 성공적인 부부 관계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가능합니다, 다. 다 지도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영원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은 부부상 없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맞죠? 자, 5절을 봅니다. 5절. 내가 애굽에서 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 소생은 너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셉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영적으로
요셉의 갈등을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갈등이 뭐예요? 이방 여자가 결혼했거든요, 요셉. 이걸 요셉은 다 알고 쉽게 해결합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언약적 견지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버려요. 야곱의 양자로, 손자인데. 언약 밖에 있으니까 언약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언약 밖에 있으니까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형들과 같은 레벨에 형들과 같은 야곱의 친아들로 취급되었어요. 놀랍지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요.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각 열두 지파에 이 므낫세, 이 에브라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빠졌어요. 열두 지파에서 두 아들은 들어가고 두 배를 주고받았어요. 이 완전히 막 대역전이죠. 본문 8절로 22절을 보면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요. 요셉은 야곱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어두웠기 때문에 이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장자 므낫세는 오른손 쪽으로 보내고 차자 이 에브라임은 왼손에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손을 잃어버려요. 이 장남물이 가이드 오른손을 왼손으로 바꿔버려요. 요셉이 당황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손을 이렇게 어긋맞이가 장자에게 오른손을 안수해 이 축복해야 되는데 왜 차자에게 오른손을 가나와래요. 요셉이 당황한 거예요. 17절 보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영안으로 밝히 보고 찾아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 도대체. 나 이해 안 돼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상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적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 교회에서 보는 뭐 좀 하면서 뭐 좀 일한다면서 자기 상식, 자기 개념 가지고 막 자기 주관, 자기 감정 가지고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이 말 저 말 주저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적 상속자가 된 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기 고상해서 취미가 고상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이 말 언약을 듣게 하고 언약 속 있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약 전달이란 이 중요한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잡생각이고 다 가라지 뿌리는 거요. 다 돌딱밭 기짝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삶의 현장에서 언약적 축복의 전달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그 열두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와 요셉을 향한 메시지가 특별합니다. 육신적인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 자격 발탈당했어요. 엄청난 뭐 이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딱 최고잖아요, 최고. 이 치지 유다는 차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침상을 더럽혔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야곱의 후처들이 있었어요. 후처들이 후처 중에 젊은 후처가 있었다고. 그 후처를 이 장자 르우벤이 건드린 거요. 그래 가지고 야곱 평생 그냥 저 이걸 알아 가지고 침상을 더럽혔.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 자격 발탁당했어. 박탈. 그리고 장자의 받을 복은 유다와 요셉에게로 다 돌아갔어. 하나님 말씀이 얘기지. 르우벤의 이 장자권은요 유다에게 돌아가고 장자로서의 받게 될 갑들의 상속분은 요셉이 받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딱 두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오다. 유다는요 자신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장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기도한 기도 그대로 응답했죠. 이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 나옴으로써 모든 형제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높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자신의 혈통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어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귀와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는 큰 축복을 이 유다 후손들이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권이 지속되는 축복 이거 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적 이 메시아를 계승하게 되는 여기서 덧붙여서 11절 12절에 보면 유다는 물질적 축복도 풍성하게 받았어요. 유다는 영혼이 잘 땐 같이 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축복 받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때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22절에서 26절에도 요셉이 받은 축복이 쭉 나오죠.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자, 22절로 26절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꽃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너 하나님 너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요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랬어요. 샘 곁에 무수한 가지. 그 가지는 담을 넘었다. 이 샘 곁에 가지가 뭐냐? 이 팔레스타인은요, 기후가 안 좋아요. 완전히 그냥 사막지대. 근데 샘이 있다. 샘 곁에는 이 360을 푸른 그야말로 초장이요. 기후 조건 상관없이 늘 무수한 것 같이 요셉의 지파가 앞으로도 어떤 역경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늘 번창하고 풍성한 삶을 그렇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고 뭐요? 축복을요. 젖먹이가 복을 받고 태의 축복을 받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 복을 후손들에게 다 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이다. 같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복을 주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들들 축복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의 원칙이 뭐냐?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 야곱이 축복하는데 막 그냥 기분 따라 감 따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 있었느냐? 원칙이 뭐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이요? 각자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대로 복을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분량대로 복을 주길 바랍니다. 복을 주는데 분량대로 준다니까. 야,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왜 믿음이 그렇죠, 그냥? 베드로가 책망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믿음이 적다란 책망을. 그리고 고넬료보, 믿음이 크도다. 내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루시느냐? 여러분, 믿음 보시고 다루세요. 믿음 분량대로. 그렇지, 커야지. 그렇지, 커야지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큰 그릇대가야 좋사사. 이산틸 나라에 쓰임 받을 만큼 큰 믿음 좋사사. 큰 그릇대가야 좋사사.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요. 다 같이 내 같이 딱 대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은데 여러분 볼 때 답답하다 그래서 막 그 사람 막 푸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대로 가야 돼. 그럼 막 똑같이 하자면 안 돼요. 이게 뭐 공산주의입니까? 똑같이 하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뭐요? 저 북한 옷이 똑같이 보여. 딱.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입고 싶은 대로 입으세요. 그냥. 각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분량대로. 우리 형제 저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제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넓히세요. 넓은 그릇, 넓히세요. 종발이 그려가지고, 와, 조잘,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그래가지고, 그 좁쌀, 종발이 그 우드부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유모사 늘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맨날 오보세요. 막, 이거 막. 이 237 나라 하기 목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목사 강사들 수백 명 모아놓고 계속 강좌하기 그렇게 오라 왜 교인이 100명이 안 되냐 그릇이 100명 들어가 그릇이 목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갖다 흘러 세어버려 왜 300명도 안 돼 300명 된 교회 별로 없어요 300명 개체가 300명 된 교회 별로 없다니까요 500명
엄청 큰 교회입니다. 왜 쪽발이 그래? 아, 싸우다가 이러다가 제가 요거 저거 자기 싸움하고 말싸움하다가 다 깨져. 네, 여러분 넘어서시 바랍니다. 넘어서 큰 그림 보고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야 그리지 큽니다. 구원은요 전적 하나님 은혜지만은요 축복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누구는 누구 못 받냐 그러십니다. 그런 무슨 그릇이냐? 심는 그릇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번 주일에 예원 산업인 우리 대회가 진행되는데 주제가 뭐요? 성경적 투자예요. 성경적 투자.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영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열매가 착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적 투자. 열매가 착 맺혀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산업인데 잘하고 있어요. 산업인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몇 년 나가면 앞으로 영 산업인들도 지금 많이 일어날란데 우리 교회 30대, 40대 영 산업인데 사반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 이 산업인대를, 산업인을 이 본부에서 이걸 우리 맡아서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람인들이 좀 축복받는 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워야 돼요. 우리 영교회 영향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큰 정말 이 사람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금하지. 이래 가지고 막 깔짝깔짝 언제 세금하겠어. 영계 전 성도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성경적 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돼. 유다와 요셉처럼 영육간에 폭사 축복을 했어. 보니까 우리 김기호 장로님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김기호 전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이 유목사님도 추천했어요. 여기 뭐 12대 RP 3이라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들 쫙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막 쫙 그 본받은 모델들을 쫙 넣어가지고 12대 RP를 살았다. 이 사람 이래 살았다. 에브라임 링컨 이렇게 살았다. 쫙 아주 잘 만들었더라. 유무산 추천해가지고 막 전 지금 냄새들 다 우리 사람들 보라 해가지고 지금 책이 다 떨어질 정도죠. 여러분들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쫙 나와.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 사람 이런 유명한 사람 그릇이 이런 컸구나. 나도 이런 그릇이 돼야지. 렘넌트들이 보고 막 도전받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언약 속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틀을 바꾸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자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이 사명, 축복 전달자의 사명을 그렇게 마치고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언약 전달자의 사명이 인생의 말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을 때가 언제 기다려요? 죽기 직전에 할 거 뭐 있어요?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언약 전달은 죽기 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으면 그대로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는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때 성경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 숨 거둘 때가 길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뭐 하려고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 시간표를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롤프 기복이라는 분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 제목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언약적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이 흘러가는 이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통로 역할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내가 돈을 얼마 남겨줘야지. 피튀기 싸우다가 원수 맺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남겨준 건 언약밖에 없다. 언약을 남기세요. 언약. 언약적 통로. 언약의 말하는 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 말하는 시가 있어요. 시. 생명. 언약적 말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씨가 있기, 뿌려졌기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씨를 남겨주면 그 언약의 씨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우리 영계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언약적 축복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가 3단체를 넘어서는, 이건 프리메이슨, 이, 그야말로 이 시대에 뉴 에이지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3단체 이길 수 있는 렘넌트가 우리 여운교회 렘넌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뭐 기능성이 영적성이 문학성에서 말할 것도 없고 3단체 하나님 이거요. 여러분 3단체 구인도 못 해봤겠지만은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거기 미국 가면 다 있어요. 프리메이션 다 뉴에이지 다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다 뉴에이지예요. 사실은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 우리 후손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일었을 때 앉아 누웠을 때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교회가 언약의 플랫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플랫폼이 돼서 다 이곳에 몰려오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